변태를 보셨나요? 아, 못 보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연과 인간, 저희 집 방풍밭에 산호랑나비 애벌레가 많이 있네요. 예, 맹돌이 자연 속으로 님이 산호랑나비 애벌레 우아하는 걸 찍으시려다가 기회를 놓치신 것을 보고 아, 제가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산호랑나비 애벌레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부분에서 노란 뿔이 나옵니다. 적을 위협하는 행동이겠죠. 예, 처음에 네 마리를 잡아다가 데크 화분에 꽂아 놨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누가 와서 죽여놓고 갔고 두 마리는 새가 와서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남은 한 마리를 잘 사용 안 하는 두 번째 화장실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적이 없는 곳에서 키워야 성공할 것 같아서요. 예. 애벌레가 먹이 활동을 잘 하다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원래 주변이 시끄러우면 적인 줄 알고 죽은 척을 잘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번데기로 변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마리 더 없나 열심히 찾았죠. 없더라고요. 기회만 나면 가서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찾아냈습니다. 무려 12일 만입니다. 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촬영용 모델 두 마리를 확보했습니다. 번데기로는 약 20일을 지난다고 하네요. 네, 1번 모델은 8월 1일에 번데기로 용화되었기 때문에 20일경에 우화할 예정이고 2번 모델은 12일에 번데기로 용화되어 8월 31일이나 9월 1일경에 우화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2번 모델의 번데기로 변태하는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네, 12일날 아침에 가보니 애벌레가 내려와서 화장실 모서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아침부터 배터리 바꿔가면서 열심히 찍었는데 번데기로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자러 들어가면서 그래도 혹시 하고 카메라를 켜놓고 들어갔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보았습니다. 와우, 번데기로 변해 있네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데이터를 옮겨서 봤습니다. 껍질을 다 벗는 모습까지 찍고 나서 배터리가 떨어졌나 봅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이렇게 찍힌 영상입니다.
다시 4배속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런 걸 행운이라고 하나요? 감이 좋습니다. 나비로 우아하는 것도 꼭 성공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아, 21경 꼭 촬영에 성공하여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행운을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